다가오는 휴가철 어디로 떠나실지 정하셨나요? 최근 휴게소는 간단한 먹거리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넣은 시그니처 상품으로 여행객의 눈길을 끌며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휴게소 탐방이 하나의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트렌드 포커스에서는 여행길 꼭 둘러보아야 할 휴게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탐방할 곳은 가평, 춘천, 속초, 강릉, 양양까지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위치한 가평 휴게소입니다. 가평 휴게소는 서울 근교 나들이를 가시는 분들이나 서핑이나 스킨스쿠버 등 해양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요. 간식부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이색 상품, 체험 공간까지 두루 갖춘 테마 공간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평의 특산물 잣을 활용한 시그니처 음식입니다. 휴게소 대표 간식 소떡소떡을 유행시킨 방송인 이영자가 가평 휴게소만큼은 꼭 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한 가지 음식을 추천했는데요. 바로 소고기 국밥입니다. 가평 잣이 들어가 있는 소고기 국밥은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며 적극 추천했죠. 든든한 식사 후에 즐기는 가평 잣 디저트들도 필수 코스입니다. 가평 휴게소에 있는 파리바게트에서만 판매하는 가평 만남 샌드는 춘천 방면과 서울 방면 각 매장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 3,500개만 한정으로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여행 필수 기념품으로 늘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평 만남 샌드는 바삭한 버터쿠키 속에 가평의 특산물 잣을 듬뿍 넣고 이즈니 버터크림과 솔티드 캐러멜 시럽을 더해 고소한 풍미와 달콤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파리바게트 외에도 잠바주스에서 가평 잣 라떼, 가평 잣 스무디 등 시원한 음료들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평 휴게소의 또 하나의 재미는 삼립하우스인데요. 호빵찜기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삼립하우스에서는 삼립호빵과 크림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빵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애견 동반 여행을 떠나신 분들이라면 장시간 이동에 지친 강아지들을 위한 펫파크를 들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평 휴게소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펫파크는 소형견 운동장과 중대형견 운동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넓은 잔디에서 강아지들이 힐링하는 동안 반려인들도 커피 한 잔을 하며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는 애견 카페까지 마련해 놓았다고 하니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들려야 할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번 휴가 멀리 떠나지 못해 아쉬우신 분들은 가평 휴게소에서 잠깐의 여유를 즐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